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죠? 2024년도, 우리 계리직 시험 공무원 공채 시험이 이제 다 끝났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준비 과정에서 애쓰신 거, 그 고생, 너무나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축 처져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축 처져 있지 마시고, 합격을 하시던, 아니면은, 대부분은 여러분들, 뭐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뭐 불행하게도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신감 또 가지시고 일단 뭐 합격자 발표가 지금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홀가분하게 나에 대한 보상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보험 일반 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전체적인 올해 출제 난이도라든지, 뭐 출제 경향이라든지, 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평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첫째, 이제 총평 관련된 부분인데, 과거에 출제됐던 보험 쪽에 문제들은 뭐 많은 기출문제 데이터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어느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큰 틀, 범주 정도만 있지, 뭐 20문제씩 출제될 경우에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명확한 뭐 기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뭐 20문제로 출제 문제가 많아진 올해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보험 쪽의 강의 뭐 내용하고 대부분이 맞아떨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교환 우체국에서 제시한 그 교환 내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내용은 상당히 좀 평이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평이한 문제라고 해도,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접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공부했지? 공부한 게 별로 없네? 남는 게 없네? 뭐 이런 과목이 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상당히 이제 불안하셨을 거예요. 뭐한게 없고 자꾸 머릿속이 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런 분들은 뭐 시험장 가셨으면은 아마 올해처럼 시험 문제 나왔으면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만큼 평이했다라는 거죠. 평이함의 전제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파트가 보험 쪽에서는 상품 쪽이죠. 뒤쪽. 그래서 상품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들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라이브 강의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상품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 라이브 모의고사 식으로 해서 최종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상품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올해 시험은 그런 방향에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뭐 특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장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시험 문제에 언급도 안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품의 뭐 특징이라든지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구조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로 우리는 시험을 보셨을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뭐 100점 만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100점 만점 정도의 그런 점수는 아니어도 90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고득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아쉬움을 또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보험 쪽은 조금 평이했다라는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뭐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90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뭐한 문제라든지 두 문제는 아주 구석진, 뭐, 허를 찌르는 그런 파트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모든 시험은 다 똑같으니까. 90점을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 정도의 내가 평이한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하면은 요 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90점 정도.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뭐 75점에서 70점대에서 우리 고 이상 90점 이하 자 고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 중 정도 난이도가 보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최상급 난이도라고 하면은 70점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70점 이상 맞으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수들인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평이한 중보다 조금 더 낮은 예를 들어서 뭐 85점에서 90점 넘는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은 그렇죠. 저도 실수해요. 뭐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수 부분들을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실수를 안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점수는 받으셔야 되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전제가 뭐라고 했죠? 이해라고 했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학습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보험에서의 출제 포인트인지 그리고 보험을 알고 내가 접근을 하는 거가 아니라 단순 암기로 접근해 버리면은 암기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갈피를 못 잡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체감상 난이도는 중 또는 중상 이렇게 다소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점수 잘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풀으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 70점대 뭐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수한 거를 감안하더라고 해도 그렇죠. 전체적인 보험에 대해서 다 이해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의 진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빨리빨리 진단을 해야지만이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상품 쪽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보험 이론 그 앞부분이죠. 보험 이론 그리고 보험 계약법에서 이제 상법 요 파트가 이제 보험 일반적인 이론 파트다라고 하면은 그 이론 파트랑 이제 접목시켜서 우리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은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뭐예요? 우체국 보험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보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모집을 하느냐? 뭐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느냐 뭐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그 6장 이후에 상품 전까지 나오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앞쪽에서 6문제 여기 뒤쪽 여기 우체국 보험 실무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들 자 이쪽에서도 6문제 상당히 좀 높은 비중으로 여기서 이제 출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출제 경향인데 이 트렌드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 이제 보험 문제가 10문제씩 작년은 2023년도는 10문제 출제했죠. 그전 쭉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요쪽 부분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지향적인 시험 문제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이론적인 부분이 뭐 출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은 나온다라고 해도 실무 지향적 실무란 얘기는 우리 우체국이죠. 다른 민영 보험사의 실무가 아니라 우체국 보험 실무 쪽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내후년 계속적인 우리 계리식 시험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 이제 한 문제 여기서도 출제를 했죠. 거의 공부에서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중요도를 안 봤던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랬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2023년도에는 10문제 출제될 때 상품이 4문제 즉 40%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20문제 출제될 때 상품은 그러면 몇 문제 즉 40%에 해당되는 8문제까지 출제를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죠. 말 그대로 이제 40%에 해당되는 8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상품 쪽이. 그렇죠?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출제 경영에서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세금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 계산 문제, 세금 문제 이것 때문에 좀 힘드셨죠. 어디까지 내가 포기를 할까 또 공부를 끌어안고 갈까 뭐 이렇게 해서 다 끌어안고 가신 분들이 허탈해했죠. 시험 보시고 나니까. 세금 계산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럴 바에는 다른 과목에 더 집중을 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쉬움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범위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은 뭐 아쉬움으로 그냥 삭히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 문제가 향후에 2025년도 이후부터 세금 문제가 안 나올 거냐? 아니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출제는 올해는 안 됐다라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 출제 경향이라든지 난이도를 봤을 때 내가 득점한 점수하고 내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을 진단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출제 유형 분석에서 거의 특정 분야에 뭐 집중적으로 뭐 이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보험 상품에서 생명보험 상품 뭐 요거 나왔죠. 뭐 종신보험이 이제 틀린 걸로 정답으로 너무나 쉬운 문제. 그쵸? 이거는 아마 우리 이상통 그 수험생분이라고 하면은 100%의 아마 정답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재산보험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평이하게 나왔죠. 재산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전체적인 문항 구성을 보니까 한 세 문제 정도 뭐 각각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아주 상품 중심으로 쉽게 출제됐다. 물론 여러분들 보험료 관련된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공부 많이 했죠. 3위원 방식, 그리고 현금 흐름 방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료의 구성. 어떨 때 보험료가 오르고 어떨 때 보험료가 낮아지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최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하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라고 했을 때 하급이란 얘기예요. 아예 공부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이것도 어렵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또 나왔죠. 우리 이제 계약 심사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체국에서도의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론 쪽에서도 언더라이팅이 있는데 뭐 일반적인 언더라이팅 순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설계사분이 만나서 언더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진단받게 되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언더라이팅 심사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계약적부 확인하고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언더라이팅이 잘 됐는지 조사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순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중개사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도 그쵸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이렇게 이사자, 감사자 들어가는 내부에서 관리도 하지만 감독도 하는 감독기관들은 보험 모집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이론 쪽에서 나와 있는 뭐 상품이라든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의 요소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보험 이론 쪽의 파트에 해당되는 언더라이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너무나 쉬웠다.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법률에 해당되는 저 뒤쪽 부록에 나와 있는 법률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앞쪽에 법규와 관련된 우리가 인보험을 다루는 상법, 상법의 보험계약변에 문제가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지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헷갈릴 만한 지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수업 중에 늘 강조했던 그렇죠? 우리 고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딱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구분을 져놓고 나머지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딱 구분진 그 두 가지에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학습하신 분들은 여기
상법 쪽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다 맞췄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습 진행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런 문제 유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의 전반적인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경향도 아닌 것 같아요. 경향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긴 기본이에요. 기본 정도가 2024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지 2025년도, 26년도 향후에 시험은 더 중요한 내용들도 수업 중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이쪽 파트는 아마 향후에도 쉽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해만 하면 된다라는 파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체국 보험의 이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우체국 보험 교재의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문제 거기에서 6문제나 나왔다. 상당히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뭐 작년에도 출제 비중은 조금 높았어요. 그렇지만은 10문제 중에 뭐 2문제, 3문제 나온 시기 이거랑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6문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구석진 그렇죠. 구석진 부분으로 좀 편향된 중요하게 다뤘던 과거 기출문제 유형 트렌드보다는 약간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는 자 이런 쪽의 문제가 줄을 이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6문제를 그럼 다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세밀한 부분 학습에서 주로 다룬 부분이 아니냐? 아니죠. 학습에서 주로 다룬 부분이 있었고 다루지 않고 미세하게 넘어간 부분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만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평이하게 한 5문제 이상은 맞출 거고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 한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기 우체국 보험 실무와 관련된 6장에서 9장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우리 회차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참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공부할 때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시험 보시니까 어때요? 시험 보시니까 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야 됐나 라는 부분으로 아쉬움도 남고 막 그쵸 허탈하기도 하고 뭐 요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출제 경향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40%에 해당되는 출제 경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향후에도 이렇게 8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가닥을 잡겠죠. 각종 특약이라든지 그리고 가입 금액, 금전적인 거, 금액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무엇을 해주는 상품이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식으로 돼서 운영되느냐, 자 이런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구조와 틀, 요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만 보여준 그런 트렌드가 아니에요. 과거, 한참 전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2020년, 19년 그 이후 계속적인 트렌드, 문제 트렌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구석진 부분이 시험 문제 이렇게 숫자들이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뭐 라이브 강의라든지 마지막 특강 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이브 강의 때 자꾸 이거 다 XX치고 외우지 마라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면서 또 공부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 트렌드로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방향들로 이제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을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제 유형 분석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가 문제죠. 여러분들 뭐 합격하신 분들은 우체국 그렇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우체국에 이제 입사하셔서 그쪽
직전에 투입되시면서 또 소득도 창출하고 열심히 또 일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떨어지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도전을 해야죠. 다시 도전하는데 뭔가 분석 없이 올해 한 거를 똑같이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쳇바퀴가 돌 거예요.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내년을 또 준비를 하면은 고득점으로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좀 전에도 계속 경향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앞쪽에 이제 보험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법과 관련된 부분들, 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요 부분은 단순 암기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 문제 문구 지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장, 그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변형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이해 위주의 학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해는 하셨어요. 이제는 이해는 하셨으니까 이제는 폭넓은 보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틀리시는 분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고요. 이제 여기가 관건이죠. 이제는 여기 3 파트, 세 번째 파트, 이제 우체국 보험 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6장부터 9장까지 부분이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거의 뭐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상품 자체도 40%, 요 앞부분 전체 이론 5장까지가 30% 요 정도 이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출제 비중의 30% 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는 6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질이죠. 이 질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출제 문제로 나오는 게 맞지만은 변별력이라는 것들을 우체국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좀 틀리게 하자, 점수대를 좀 차별화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구석진 부분까지 다 터치를 하고 있다. 그럴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요 부분은 뭐 그런 말을 하죠. 이잡듯이 공부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세밀한 정밀한 학습이 필요한 파트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체국 보험 상품 10장에 나오는 상품, 상품이 여러분들 연도 중에도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하면서 중간에, 그렇죠, 새로운 상품 나왔다 공지 떠서 또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상당히 힘들죠. 상품이라는 게 뭐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정리도 금액 중심, 특약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워낙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경영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품의 주요 특징과 구조, 틀, 자, 이런 부분의 이해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집중하자.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숫자 문제도 뭐 2025년도 이후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때라고 하면은 아마 우체국 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상품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숫자들은 뭐 강의 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다운되고 적어지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효율적인 시험의 목적에 맞는 학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올해는 세금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분명히 또 세금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학습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 출제 문제는 평이했지만은 뭐 한두 문제는 어려운 문제, 구석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전체적인 문항 구성의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갈 거지만은,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쪽으로 향후에는 시험 문제가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들로 나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이 보험 일반에 대한 학습을
학습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